화물연대가 오늘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어제 저녁 중앙집행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제도의 일몰을 막기 위해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 3년 연장 약속이라도 조속히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평가가 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논의를 지속하고 화물연대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습니다.